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10위에는 펜오션입니다. 전 세계 인프라 투자 확대로 물동량 확대에 따른 업황 회복이 기대된다는 증권가 전망에 펜오션은 오늘도 2%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9위의 시즌은 1% 소폭 상승세를 나타내고요. 8위의 KPM테크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7위의 현대차는 약보합세를 나타내면서 23만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6위의 포스코는 철강 가격 상승의 수혜 기대감으로 오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도 경신했습니다. 5위는 한해트, 4위는 금강철강, 3위는 한국조선해양, 2위는 웅진, 1위 바이넥스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검색창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황주명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5위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5위는 한네트입니다. 요즘 이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이 부각받고 있습니다. 각국에서 디지털 화폐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한네트는 오늘 이 시각에는 3%가량 올라가고 있습니다. 1,900원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한네트는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고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네트는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네트에 대한 의견입니다. 어차피 곧 12,000원 금방 찍는다. 급하게 서두를 거 없이 조금만 기다리자. 그냥 VR 확 뚫어버리지. 또 고가 노리주냐? 왜 이렇게 시원찮아? 힘있게 쓱쓱 가야지. 종가 1,700원 예상합니다. 감이 들어왔다 물리기 십상. 추격 매수 금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게시글에는 어차피 곧 12,000원 금방 찍을 거다, 서두를 것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 단기간에 가상화폐에 대항하는 이제 디지털 화폐가 주목을 받으면서 많이 올라왔거든요.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전문가님? 일단은 디지털 화폐는 긍정일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가상화폐나 디지털 화폐나 사실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요. 어차피 이제 시장에서는 우리가 예전에 현금 쓸 때 카드를 쓸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카드를 들고 다녀요. 근데 카드를 쓸까 했는데 또 이제 휴대폰에 카드가 들어가는 그런 기술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버전이 이제 디지털 화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은행에 대한 리포트나 이런 부분들을 본다 하더라도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네트 같은 경우는 저는 지속적인 상승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가상화폐 가격이 오르면 또 이쪽 섹터들은 주춤하기도 하고 또 가상화폐 가격이 떨어지면 이쪽 섹터는 오르는 요즘 그러한 상반의 흐름을 연출하고 있는데 그만큼 어쨌든 부각받고 있고 관심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셔야 된다라는 의견이셨는데요. 자, 다음 마지막 게시글을 보면요. 종가는 1,700원 예상합니다라고 하시면서 감이 들어왔다가 물리기 십상이다. 추격 매수는 금물이다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워낙 요즘 계속해서 고가를 쓰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목표가나 뭐 밑에 지지 라인을 어디 정도로 설정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은 한 20% 정도 더 상승을 바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한 시총 1,50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한 13,000원까지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손절 라인 보신다고 하면 9,600원 잡고 보시면 좀 적절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보유하신 분들은 목표가를 13,000원, 손절가는 9,000원 라인들을 잡아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4위는 금강철강입니다. 요즘 글로벌 철강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철강 관련주들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 이 시각 22%가량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강철강은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고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강철강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철강에 대한 의견입니다. 상한가 다시 가려면 5,500원 매물대 강하게 돌파해야 할 듯, 그렇지 않으면 승산 없다. 금요일에 물렸었는데 월요일 아침부터 탈출 기회를 주시되 오후에 흐를 수 있으니 다들 조심하세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별꼴로 다 엮네. 애매하다. 근데 3일 연속 거래량이 나왔으니까 만 원까지 보이네라고 하셨습니다.
자, 금강철강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금강철강, 요즘 뭐 철강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거든요. 일단 경기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 또 철강값이 오르면서 철강주들의 탄력을 받고 있는데, 자, 금강철강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일단은 큰형님이 잘 가면 아우가 잘 간다라는 주식 경험이 네. 있거든요. 포스코가 잘 가다 보니까 금강철강도 잘 같이 잘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도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도 있다라고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일단 상한가를 갔다가 지금 풀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대응이 중요할 것 같은데 5,500원대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해야지 상한가를 다시 간다라고 보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5,500원 부근이 상한가였기 때문에 그 상한가를 도달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것 네. 같고요. 그다음에 금강철강의 그 숨은 모멘텀은 품절주입니다. 유통 물량이 20-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총이 800억인데 20%는 150억에서 200억밖에 시장에 안 돌고 있는 물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모멘텀과 만나서 좀 잘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한 지금 6,000원 이상까지도 바라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보유하신 분들은 6,000원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전망하셨는데요. 자, 다음 게시글을 한번 볼게요. 금요일에 물렸었는데 월요일 아침부터 탈출 기회를 주시네 오후에 흐를 수 있으니까 다들 조심하세요 라고 하셨거든요. 뭐 이분은 더 추가 상승을 바라기보다는 나오신 걸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이 신규 매수하기에는 철강주, 금강철강은 어떨까요, 전문가님? 저는 지금 영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매수하기는? 네, 뭐 한 4,000원 언더라고 하면 충분히 매력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가지고 있는 분들께서 한 6,000원에서 6,500원 사이에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네,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신규 매수하기에는 적합한 자리가 아니고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 6,000원 한 중반대까지 보시라라는 의견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금강철강 오늘의 4위 확인하셨고요. 자, 이어서 오늘의 3위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3위는 조선주입니다. 한국조선해양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각에는 5%가량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즘 뭐 조선주들의 상승세도 좋은데 특히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지금 5거래일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또 연기금에서도 오늘장 이 종목을 담아가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는데요. 자, 한국조선해양은 그렇다면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 일까요? 아, 스탑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네.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의견입니다. 오늘 보유 물량에서 절반 팔고 나오 목요일 옵션 만기일에 다시 싸게 챙기러 올게. 시초가에 내 전 재산을 투자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연기금이 팔진 않겠지. 제발 만 원만 올라라. 조선주 중에서는 이 종목이 제일 괜찮아. 3년 안에 지금 주가 수준의 최소 2배는 간다.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 보면요. 오늘 보유하신 물량 중에서 절반을 매도하셨고 목요일에 옵션 만기일에 다시 싸게 챙기러 오겠다라고 하신 걸 보니까 그때는 떨어질 거라고 보시나 봐요. 어떻게 이 글에 대해서 보세요, 전문가님? 사실 저는 이제 조선주랑 금융주가 참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요? 일단은 그 가치 평가가 어려운 게 조선주 같은 경우 미리 돈을 매출을 많이 잡아놓는데 승자의 저주라는 게 있어요. 막상 영업이익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금융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그 돈이 들어오는 거지만 결국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물론 모멘텀 좋고 또 자율항법장치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리스크 관리가 좀 시장 상황 대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가치 평가를 하기가 다소 어렵다는 점에서 이제 스탑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다음 게시글을 한번 보면요. 근데 이분은 시초가에 전 재산을 투자했다 하시면서 오늘 같은 날 연기금이 팔지는 않겠지. 제발 만 원만 올라라라고 하셨거든요. 일단 지금은 5천 원은 올라가고 있는데 자, 그럼 이 종목은 전문가님이 봤을 때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시총이 한 7조 정도 됩니다. 7, 네. 8조 정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10조를 넘어설 수 있을까에 대한 로직이 아직 답을 못 구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본전에서 매도를 하시고 만약에 지금 들고 있는다 하더라도 한 20-30% 올라가면 또 10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전 아직은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본전에서 매도하신 전략이 유효하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총이 한 7조 9천억 원, 거의 8조 가까이 되어가는데 과연 10조에 진입을 할 수 있을지에 약간의 물음표를 찍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게시글을 보면요. 조선주 중에서는 이 종목이 제일 괜찮아라고 하셨거든요. 뭐 전문가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조선주에는 큰 관심이 없으신 것 같긴 한데 조선주 중에서 전문가는 이 종목이 제일 괜찮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건 인정합니다. 네. 아, 네. 이 종목이 제일 괜찮다. 네, 네, 네. 그래요. 보유하신 분들은 어쨌든 목표가까지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시급 회수는 네.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국 조선해양 조선주 중에서는 괜찮아 보인다라는 의견에는 공감을 하셨습니다. 3위까지 확인하셨고요. 자, 그럼 곧바로 오늘의 2위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2위는 웅진입니다. 자, 웅진은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주로 묶여 있죠.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지난 4일에 사의를 표명한 이후에 삼거래일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웅진은 윤석열 전 총장 이 파평 윤 씨 출신이라는 점에서 또 묶여 있습니다. 지난번에 애니 능률과 비슷한 이유로 묶여 있는데요. 거기다가 이 대권주자 지지율에서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위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오면서 더 탄력을 받은 것 같은데요. 자, 웅진은 그렇다면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예, 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웅진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웅진에 대한 의견입니다. 에잉, 웅진 싱크비키나 사야겠다. 너무 탐나는데 영 문을 안 열어주네. 이거 적자가 너무 심한데 마냥 정치 테마로 엮여서 들고 가기엔 너무 위험하다. 매일매일 상승 랠리 기대되네요. 대선까지 지금의 20배는 가자 라고 하셨습니다. 자, 웅진, 이 그룹 회장 성함이 윤석 급이네요. 그래서 같은 파평 윤 씨 출신이다라고 묶여 있는 건데요. 자, 일단 뭐 삼거래일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사실 뭐 요즘은 매일매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야기가 보도가 되는 만큼 워낙에 뜨거운 화제를 몰고 있어서 주가도 오르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죠.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일단은 고는 가는데요. 사실 참 주시장이 어이가 없습니다. 네, 사실은 이런 점에서는 네. 네. 혈연, 지연, 학연이 모두 통하는 게 사실은 주시장이고요. 웅진 같은 경우는 원래 가치 평가 좀 저평가되어 있었습니다. 저평가에 정치 테마주라는 이슈가 붙다 보니까 수급이 붙으면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웅진 적정 가치는 한 3천 원 정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없으신 분들은 접근은 어려울 것 같고요. 있으신 분들은 내일 정도 한 번 더 상승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 내일까지 한 번 더 시세를 노려보자라는 의견이셨는데요. 마지막 게시글을 보면요. 매일매일 상승 랠리가 기대된다라고 하시면서 대선까지 지금의 20배는 가자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이제 대선이 딱 1년 남았더라고요. 365일이 남았습니다. 다음 대선 전까지. 이번 1년 동안은 근데 계속 정치 테마주에 이런 매기가 자꾸 쏠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은? 근데 이게 아직 정치가 윤곽이 잡힌 게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반기문 테마주도 갑자기 반기문 씨가 안 한다고 하는 바람에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비중을 담고 접근하기에는 좀 리스크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당한, 네. 비중을 두고 네, 소량 정도 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후끈후끈해질 것 같은데요. 소량으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정치 테마주에 대한 의견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1위 종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1위는요, 바이넥스입니다. 바이넥스가 오늘 개파락 출발을 했고 지금 이 시각에는 8%가량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 방송사가 유명 제약회사가 해열제와 우울증, 당뇨치료제의 원료 용량을 조작해서 판매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그 제약회사가 바이넥스다라고 이제 전망이 되면서 이 종목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스탑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넥스를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넥스에 대한 의견입니다. 끝까지 25,000원대는 안 깨지네. 미래가 밝다. 다들 희망을 갖고 버텨봅시다. 23,900원에 다시 입성했습니다. 3만 원쯤은 금방 다시 가겠죠. 아침에 잠시 바람 쐬고 나왔더니 열심히 올리고 있구나. 회복력이 좋다. 오후에 양봉전환 기대라고 하셨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게시글을 볼게요. 2만 5천 원은 절대 안 깨지네. 희망을 갖고 버텨봅시다. 라고 하셨는데 이게 뭐 단기 악재로 보고 내일 다시 바로 회복을 할 수 있을지 큰 악재로 접근을 해야 될지가 중요한 관건일 것 같거든요. 많은 분들은 단기로 그칠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나온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식약처 쪽에 미리 소명했다. 미리 잘못된 것을 인정했다라고 얘기를 네. 하고 그와 관련해서 매출이 크지 않다. 네. 그 제품에 대해서 이런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심스럽게 보는 게 아직 결과값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스탑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이 방송과 별개로 제가 이상해서 전화를 해봤습니다. 근데 전화를 아직 안 받아가지고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있어서 일단은 스탑을 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주식은 운에 맡기는 게 아닙니다. 주식은 정확한 분석과 투자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또 다양한 정보들 제가 바로 또 업데이트 되는 대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빠르게 전화를 받아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바이넥스. 그래도 어쨌든 단기간의 악재로 그칠 것 같다라는 점에서는 공감을 하셨으니까요. 보유하신 분들은 바이넥스도 좀 희망을 갖고 버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확인하셨는데요. 전문가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관심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요즘에 이제 실생활 관련된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네. 에스폴리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조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부가 제품인 항공 이용의 난용 PC라든지, 그 다음에 뭐 TV용, 도광판 관련해서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옆에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 제품을 만든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폴리카포네이드 재질의 바이러스 차단막을 만드는데 그 관련된 업체입니다. 최근에 이제 플라스틱 시즌이기도 하고 또 제품에 대해서 매출도 증가가 되고 있는데 관련된 종목으로서 요즘에 많은 부분들 두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종목 자체가 최근에 이제 바닥 구간을 다지고 올라오는 모습이라서 크게 부담이 없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매수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격이 5,360원입니다. 그래서 5,360원 매수 포인트 쌍바닥 구간에서 매수 가능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충분히 올라가면은 6,200원까지 스윙적인 관점에서 접근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손절 라인은 4,600원이고요. 충분히 시적이 받쳐주는 만큼 주목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로는 에스폴리텍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스캔들은 황주명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